후원, 후원한 후원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촛불 행동에서 후원금 받는 게 정성호한테 2억 1억이라고 후원금 받는 거예요? 이거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 윤석열 탄핵 시키라고 후원한 거 갖다가 지금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저희 이거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 전 기자님 나 서울의 소리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네. 아니 여기서 왜 정성호 의원을 비판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기자회견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기자회견을 왜 하는 겁니까? 왜 정성호 의원이 수박이라고 왜 촛불행동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 아니 이건 그럼 뭐예요? 지금 수박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촛불행동에서 촛불 퀴즈 하고 그러는 거 어떤 거예요? 보도자료 드릴 테니까. 아니 이게 왜 누가 도대체 지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촛불행동 지도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은 누가요? 김민웅 대표가 그렇게 하던 거예요? 김민웅 대표가 김민웅 대표가 촛불행동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 촛불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지시라니요? 그 말씀은 저도 되게 존경을 하는데 말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존중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이거 권리예요. 권리. 아 권리예요. 권리. 아 이거 무조건 지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김건희 특검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뭐 갈라치기다 뭐하다 뭐 다른 유튜버님들도 제가 방송 두루두루 다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갈라치기는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지까지 촛불을 든 이유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께서 의원님이 잘못 발언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 뿐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다 뭐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고 저희 촛불행동도 마찬가지고. 아니 촛불행동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고 정성호 의원이 수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는 수박이라고. 아 이거 보세요. 그거는 이거 촛불행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뭐 다른 분이 이거는 어떻게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삭제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때 삭제를 요구를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한다 그러면 조국 신당 앞에 가서 해야지. 아 조국은 아직까지 하여튼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갈라치기 쪽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아니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이게 왜 도움이 돼요? 저기 그 기자회견만 찍으십시오. 아니 저도 여기서 기자회견 할 거예요. 기자회견 할 때 봅시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지금 정성호 의원의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 협치를 주문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공개 사과와 발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촛불행동은 지난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 했습니다. 영수회담이 끝난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서울 대표님한테 좀 얘기 물어 좀 볼게요. 아, 네네. 그럼 제가 답변할게요. 아, 제가 진짜 정중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화도 네네, 나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네네.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네네네네. 아니,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기자회견 내용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이게 네네. 지금 정성호 의원이 그 협치라는 게 윤석열을 뭐 탄핵 안 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대로 하면은 지금 제일 먼저 가야 될까 조국 신당 아니에요? 조국은 계속 만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윤석열과 만나서 술까지 마시겠다 그러는데 거기도 가실 예정인가요? 조국 신당도 가나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네. 생각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민주당도 그러니까, 탄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행동도 탄핵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협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심이 바로 바라는 거는 탄핵이다. 아니, 그리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여기서 주장을 네네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한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용을 가지고서.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저희가 정성호 의원한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심이 탄핵을 바라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님 네네 말씀 알겠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정성호 네. 의원님께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에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입장 확인이 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시겠다고 한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수회담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진짜 사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게 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들어볼게요, 저. 정성호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셨잖아요. 대화해야 된다. 기회를 자꾸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정성호 의원님께 사실 공개 면담을 요청드렸던 거고 그와 관련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자 촛불에서 왜 정성호 의원을 수박이라고 그렇게 왜 까는 듯한 SNS를 계속 올리면서 네. 정성호 의원이 수박입니까? 촛불 행동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 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네, 네. 이 낸 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게시판에 촛불 행동 게시판에 네, 올려진 네. 거나 이런 것들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사람들은 저희가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은 이거 촛불 퀴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저희가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죠. 이게 촛불 행동이 공식적으로 입장이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촛불 행동에서 네. 나간 것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네, 것들을 선생님 의견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데 촛불 행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지 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촛불 행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아, 맨날 김민웅 교수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촛불 행동은 네. 가장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네. 가장 정치적으로 대응해온 그러면 정치단체입니다. 아, 정치단체였어요? 네. 정당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당은 지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촛불 국민들이 워낙 다양한 정당에 속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집행부는 특정 정당을 자꾸 특정 정당만 까는 문제가 아니라 까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옹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민심은 지금 하시는 얘기랑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도 잘 생각해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한테 가서 하고 조국신당에서 가서도 하세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는 저희가 매번 하잖아요. 조국신당은요? 네, 그것도 검토해보고. 어떻게 검토해요? 조국신당은. 조국신당에서 계속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조국신당에서는 계속 만나자고 뭐 협차자 그러는데. 결정할 수 있는 입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선생님 말씀의 취지 이해하겠거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먹어야 해요. 현재 협치인 같은 얘기죠. 그보다 더 어떻게 조심을 해요. 아니, 지금 촛불 분위기가 정성호 의원을 막 악마화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촛불에서 그런 게 나온다라니까요. 수박이라고 하면서 계속 SNS에 올리고 그걸 촛불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름으로 나온 게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있는 거는 다 뭐예요? 그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어떤 게?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런 거 이게 촛불 행동이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 촛불 행동에 그럼 이걸 SNS에 왜 올립니까? 이게 어떤 올렸다 지우고 개개인들이 올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서 갑자기 정성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개개인들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올린지 모르지. 그리고 발언에 실수가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촛불 행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라치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이 볼일이라니까 그것도. 아, 자, 무슨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정성 의원한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 촛불 행동에서 후원금 받는 게 정성 의원한테 1억이라고 후원금 받는 거예요? 이거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 윤석열 탄핵 시키라고 후원한 거 갖다가 지금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 촛불이에요? 이거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개인 돈으로 했어요? 촛불 행동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탄핵하라 그랬지 이런 걸로 후원해 줍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로 얘기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선생님이 지금 촛불 민심 갈라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뭔 갈라치기입니까? 지금 이번
이번 총선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냐고요. 아니 총선 민심이 뭐예요? 촛불 행동에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요. 윤석열 탄핵이에요. 이게 윤석열 탄핵하고 뭔 상관이에요. 윤석열 탄핵이랑 응징하려면 이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죠. 그만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 이런 거를 촛불 행동에서 왜 하냐는 거예요. 서감에서 뭘 그렇게 실실 쪼개내서 그래. 뭘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짜증난다. 저러니까 자신들의 특성 공당하자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네, 웃지도 말고 말해. 웃지도 말고 말해.